뭐 많은 물량들을 이렇게 거래를 하시겠지만 최고 거래가 이런 거 있을까요? 뭐 큰 물건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 못했으나 뭐 정도 이제 추진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. 수익은 어때요? 수익이요? 네. 수익을 뭐. 직접적으로 말씀드리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직장 생활 최 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대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그쵸. 부동산. 불패시나. 네네. 그리고 또 이거 새내기 직장인들은 특히나 집 구하는 거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특별하게 손님을 모셨습니다.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공인중개사시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예, 조금 더 뭐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자면 지금 현재는 뭐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에서 수동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고요. 뭐 원룸부터 뭐 아파트 그리고 뭐 상가 토지까지 전체적으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. 와. 그 많이 봤어요 저. 그 마스코트와 캐릭터와 함께. 본인의 캐릭터처를 이렇게 그런 약간 현수막을 좀 많이 봤어요. 예. 아우 감사합니다. 되게 이 여러 가지 일들 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또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신대요. 아우 뭐 약속하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채널명은 수익나는 부동산 검색을 하시면 들어올 수 있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근데 요새는 공인중개사 그 시험 합격률이 엄청 낮더라고요. 아, 많이 어려졌죠. 네, 많이 어려졌다 그러는데 우리 수동 대표님께서는 몇 번 만에 합격하신 거예요? 저는 5월 달부터 딱 해서 10월 달에 딱 5개월 만에 합격했어요. 운 좋게 2차는 60점 딱 나와서 합격했습니다. 점수까지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. 에듀윌. 아, 그렇더라고요. 에듀윌도 많이 보죠. 저도 그거 맞습니다.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. 네. 직업 만족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? 저는 뭐 10중에 거의 만점이죠.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이유가 있다면? 일단은 뭐 출퇴근 시간이 일단 뭐 자유롭고 그다음에 좋은 물건들 한 번씩 이제 나오는 경우에는 뭐 가까운 뭐 지인분들에게 이렇게 투자 권유도 하고 권유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예. 뭐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높습니다. 그렇게 만족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조금 짭짤하신 것 같은데 수익은 어때요? 수익이요? 예. 수익을 뭐.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괜찮습니다. 우리 김 대표님 얼굴을 뵈니까 되게 좋아 보이시는 게 물량이 좀 있고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공인중개를 하시면서 수수료라고 하나요? 네. 그 매매가 이루어졌을 네. 때? 좀 비싼 거 파셨을 때. 아, 그렇죠. 비싸면 좋은 부분들이 있죠. 우리 김 대표님께서 뭐 많은 물량들을 이렇게 거래를 하시겠지만 최고 거래가 이런 거 있을까요? 뭐 그렇게 아직 뭐 제가 이렇게 적다 보니 아직까지는 뭐 큰 물건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 못했으나 뭐 10억 정도 이제 정도의 거래는 이제 추진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. 초년생들이 집 구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. 어려웠거든요. 네. 그런 좀 팁을 줄 수가 있을까요? 지금 가장 좋은 이제 혜택들이 있어요.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이자도 이제 낮게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고요.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.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는 생애 최초로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. 세대 합산 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매매 가격이 1억 5천 이하일 때는 취득세 1.1%가 전액 면제가 되고요. 3억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50%까지 감면이 되는 좋은 조건들이 있다 보니 많이 이용들 하시면 그쵸. 좋죠. 우리 이대리에겐 네. 다 되겠네요. 해당되는데 네. 저는 이제 좀 더 이제 높은 꿈을 갖고 네. 네 알겠습니다. 좀 더, 좀 더. 예. 그런 높은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소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공인중개사 김수동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슬기로운 직장생활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. 안녕. 좋은 물건이라고 하나요? 네. 나오잖아요. 네. 그러면 내가 한번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고객이 저희 쪽에 이제 매물을 놨는데 뭐 자기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할 수는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.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뭐 잘 아는 지인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해드리죠. 좋은 물건 있으면 전화주세요.